경제도, 주식도, 부동산 시장도 어디 하나 좋은 데 없습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물가 쇼크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9.1% 올랐습니다. 예상치도 높았는데 이걸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YC 리얼티 최윤현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경제도, 주식도, 부동산 시장도 어디 하나 좋은 데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요즘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그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받아온 질문들을 모아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였고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자,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저희가 경험해왔던 금리 인상과는 다르게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도 처음에 오판했죠. 정책을 조정하는 레버를 아주 서서히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현재 40년 만에 9.1%라는 사상 최고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찍었고 금리 인상으로도 물가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인간의 면역 체계처럼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 싸워야 하는 굉장한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나다도 역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7.7%와 맞물려 금리 인상이 7월 13일에 이루어졌는데요. 1% 파격적입니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울트라 스텝 1% 인상을 한 이상 부동산 측면에서는 바이어들이 심리적인 부담이 더 커졌고 실질적인 투자 심리가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캐나다 경제가 어느 정도 견조하다는 믿음이 있고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다 그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긴축을 해도 아직 버틸 체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하락시장도 다시 말해 조정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조정의 이유는 당연히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입니다. 또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장기적인 초저금리 시대와 코로나 시기의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풀어낸 막대한 통화량이 돈의 가치의 하락과 여기에 과열된 투자 심리가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및 금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많이 줄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선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안정되기보다는 조정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수 상황에 놓여있는 부동산 시장에 관하여 현실을 조금 더 인지하시고 또한 시장에 대해 조금 더 관망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셀러분들의 입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급할 게 없는 사람들이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매물들은 과거에 굉장히 싼 가격에 경기 침체기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집을 샀던 사람들이나 투자자들 또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리 인상 영향으로 몰기지 리뉴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 부담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시세 차익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룸이 있는 매도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기다려 보시고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느 마켓이든 항상 바이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불안과 금리 인상으로 바이어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서 월세 시장이 조금 과열된 현상을 띠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스럽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실소유자들이
조금은 기다리는 관망세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께서 금리 인상이 올해 두 번 내지 세 번 더 올라갈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더 떨어질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이참에 기다리자 잘 됐다 하시는 분들 렌트 시장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다른 상황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결국 이 짧은 시간에 마켓이 최고였을 때 파시고 단기적으로 관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되면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짧은 시간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오른 만큼 여기서 10% 20%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조정을 기다리고 있던 숫자가 30%에서 40% 더 많이 떨어지면 바이어 입장에선 좋겠지만 이게 언제 될지 그리고 과연 마켓이 다시 오를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가격이 좋았을 때 매도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시나리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저금리였을 때 피크 마켓의 부동산을 구입하신 바이어분들과 지금 올라간 금리에 20% 정도 빠진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바이어분들의 시나리오 차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2022년 2월에 타운하우스를 1.2 밀리언에 계약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저금리 2%일 때 계약을 하셨을 거고 여기에 대한 25% 다운페이먼트 30만 불을 하셨을 거고 모기지는 75% 대략 한 90만 불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매달 내시고 내는 모기지는 한 3,811불 정도 돈을 내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현재 7월 5%의 금리를 대입하여 2월에 비해 20% 떨어진 부동산 가격으로 매입을 하신 바이어분들이 내셔야 하는 현실적인 모기지에 대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2밀리언에서 20%의 가격이 빠졌으면 대략 96만 불에 매입을 하실 수 있고 여기에 25% 다운페이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24만 불, 30만 불에 비해 한 6만 불 정도를 더 적게 내시고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거죠. 모기지 부분은 한 75%, 한 72만 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기지는 적게 얻는데 이자 부분이 높아져서 모기지 페이먼트는 4,187불로 높아질 거예요. 저희가 느끼는 3,800불대와 4,000불이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 부분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다운페이를 6만 불 정도 하실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그 6만 불을 다운페이로 다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즉 2월에 부동산을 매입하셨어도 어차피 30만 불을 다운페이를 하셨을 텐데 똑같이 96만 불 부동산 매입가에 31% 정도의 다운페이를 하신다고 하면 딱 30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빌려야 되는 돈은 즉 69%, 66만 불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먼슬리 페이먼트는 3,838불로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27불이라는 외식비만 아낄 수 있다고 하면 2월 마켓에 저금리에 구입하신 분들보다 가격면으로 20%, 24만 불가량을 이득을 보시면서 만약 이런 바이어분들이 1, 2년 동안 월세로 내시는 부분을 세이빙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집 마련의 실현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금액이 그대로이고 당연히 이자 부분이 높아졌다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마켓에 의해 절대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 또한 고금리 불황기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분들한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만 보고 판단했을 때 여러 가계 부채나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담과 고충에도 힘드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빨리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잡히는 날까지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질문과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조언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다들 힘내시고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림 설정까지. 여기까지 YC 부동산 최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